자, 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 우선은 금방에서 골드방에서 좋은 템부터 우선 가지고 받고 시작해야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맵에 뭐 없었죠? 오케이, 밑으로 하자. 왠지 여기에 황금방이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없네. 일단 저렇게 맵을 그냥 지형 상관없이 넘어다니는 애들이 제일 무섭더라. 이 게임에서 지형 안 탄 애들, 저런 애들이 난 아우,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섭더라 난. 자, 그리고 소울아트인데 먹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스 잡기 전에 충전해서 할 생각이고요. 팔이 왜 이렇게 많음? 이자 이 녀석이 대빵빨인가? 뭐지? 아이작 조금 안 한 동안에 나의 실력이 다 없어졌나? 왜 이렇게 처맞는 거지? 지금 아프리카가 멈춰 있는데,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멈춰 있는데 하얀 상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얀 상태로, 그 왜 있잖아요, 프로그램 응답 안 해가지고 허해지는 거, 그런 상태로 멈춰 있으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 막 중간에 방송 그냥 빵 터질 것 같고. 자, 어쨌든 제가 아이작을 조금 안 했더니 실력이 좀 퇴화했네요. 그치만 저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젠장. 이거 봐, 실력이 퇴화했어. 원래 굉장히 엔딩을 잘 보던 사람이었는데 실력이 굉장히 떨어졌네. 열쇠. 제 머릿속은 핑크죠, 핑크.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핑크핑크 합니다. 제 머릿속은 언제나 핑크 모드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집중해서 해야겠다. 자, 이거 한판 후딱 그냥 상황만 보고 리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좋은 템 안 나오면 리스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니야. 예, 그래야 빨리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게 확실히 좋겠어. 러너 위자드? 뭐야. 아, 구려 보여. 완전 구려. 이거부터 보고, 몽고 베이비, 몽고인을 얻었어요. 예, 몽고 애기를 얻었는데, 와, 완전 난장판이야, 지금. 대환장 파티 같아, 이거. 안 해. 자, 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 해서, 황금방 붙어있는 요런 방으로 보고 이거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니 플래닛 라고 하는데 와우, 안해. 자, 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휴지? 티슈? 매직 핑거스? 뭔가 빨라졌어. 효과 뭔지 못 읽었는데 뭐였죠? 이거 뭔가요? 이거 왠지 좋아 보이는데? 아, 뭐야, 위에 떠있는 템이네? 본 인원을, 안해. 자, 아이작 리버스 5회, 안해. 좋아. 자, 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액티브네요. 아, 액티브야, 왜? 이거는 뭔가 느낌상 무적을 줄 것 같다. 이거는 사용하면은 그 방에 한해서 무적. 그런 느낌인데, 쓰면 이터널 하트 한 개.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액티브 모았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거 여기서 한 개 하고, 그 다음 아까 그거 먹으면 한 개 더 차나게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갓템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맞고 모으면은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럼? 이거 깼네. 오케이, 이거 클강 나왔네요. 당연히 이어있을지. 폭탄 한 개인데 써도 되겠지? 오케이, 여기다 난 쓴다. 안 맞고 모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거야 저에게 걸리면은 뭐 쉬운 일이죠. 자, 우선 저기 냅두고 내려가서, 근데 보스방이 벌써 나왔어? 이거 묻고, 뭐야, 방 벌써 끝났네요?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럴 거면은 열쇠를 먹은 보람이 없는데. 뭐 없나 더? 뭐가 없네. 자, 그냥 보스방 갔다 와야겠네요, 그냥.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 페미니가 나왔고요. 재민이 친구인가봐요. 페미니. 얘는
위아래로 공격할 순 없나? 돌진만 되는 건가? 일단 돌진은 알겠어. 근데 위아래는 저 마레스 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위에서 치사하게 때리다가 올라오기도 하네. 하긴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올라오는구나. 어쨌든 굉장히 쉬워보이는 보스인 느낌입니다. 날파리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딜하다가 저기서 내리면 그때부터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조금씩 조심해주면. 어? 뭐야? 방금 뭐였지? 방금 순간 멈췄어요. 그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우씨 뭐야, 당황했어 지금. 맞아가지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당황해서 컨트롤이 지금 엉망이 됐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순간 진짜 게임이 잠깐 조작이 안 됐었어. 자, 쉽게 잡아줬고. 오케이, 이거 뭐죠? 아, 빅팝 아니야, 진짜. 보자. 못 봤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슨 이상한 털실 같은 거를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니야, 진짜. 거짓말입니다. 미트 큐브, 고기 큐브. 미트랑 같은 거라 보면 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히어로즈 없습니다. 자, 옴팡이 잡아줘야죠. 아, 아까 그, 열쇠 개꿀. 거기서 그냥 하얀 열쇠를 먹고 킵해서 왔으면 이걸 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바로 그냥 금방이 나왔네요. 이거 트롤템 아닌가? 마압스커스. 다섯 개의 포이즌 폭탄을 준다고? 근데 생긴 것까지 변해버리니까 좀 찝찝한데? 일단 뭐 별로 좋은 템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지도 않아 보이네요. 그냥 평타, 평범 그런 느낌 같아요. 폭탄 5개의 폭탄의 독댐. 근데 폭탄 5개를 다 쓰고 나면 이게 없어질까? 난 이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혈사구나. 와, 모피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또 부들부들 떨길래 이럴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없어져요. 예, 그럴 것 같았어요. 자, 또 쏘다가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쏘다. 뭐야, 이런 공격도 할 줄 알아? 이 녀석이 능력이 좀 많은 아이였구나. 가슴을 열면 레이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브레스트 파이어 막 그런 느낌? 고전 로봇 막 그런? 자, 하나 써야죠. 쓰고 이제 안 맞아야죠. 저걸 유지해서 한 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절대 안 맞습니다. 와우, 아하! 야이씨, 이거 이 방 뭐야 이거? 빨리 가, 맞아요. 빨리 딴 방 가. 자, 괜찮습니다. 예, 한 대쯤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제부터 안 맞으면 되니까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절대로 안 맞죠. 이제 절대로 안 맞습니다. 자, 보스방을 찾았는데 일단 내비두고 파밍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거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 게 여기를 지나가는 게 문제네. 아, 너무 싫다. 얘들아 비켜봐. 아, 여긴 또 열쇠야. 아, 근데 또 들어왔는데 별거 아니야. 아이, 나침반 이거 아마 보스방 가는 길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스테이지 다 깨고 내려가기 전에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한 개가 그냥 되나? 넘어갈 때? 아, 나침반 좋은 건가 봐요? 제가 모아볼게요. 좋은 거면은 구해야지. 제가 또 이제 금방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저에게 걸리면은 돈 15쯤이야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구해오죠, 한번. 아, 근데 다 봤네? 다 봤네? 뭐야, 벌써 다 돌았네. 아, 괜히 돌아왔어. 아, 그냥 피나 살걸. 자, 여기서 쉽게 나가는 방법. 컨트롤 슉슉슉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가운데 템 되게 많아 보이네. 엑스돌 없나, 어디? 자, 그냥 가야겠네요. 그냥 가야겠네. 아, 색돌이 있었어? 아, 진짜? 아, 나 못 봤어. 이거 잡고 부술게요. 아, 색돌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못 봤네. 그리고 이게 5회차 되니까 잡몹들이 보스전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랐다. 꼭 두 마리씩 같이 나오네. 일단 잡몹 잡고
그 다음에 좀 안심하고 처리하자. 아 자꾸 튀네. 자 좋습니다. 잠몹이 잡았으니까 이제 보스전에선 절대 안 맞죠. 잠몹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보스한테는 맞으면 안 되죠. 아! 네, 한 대쯤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요것은 뭐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한 대쯤이야. 네, 폭탄은 아까우니까 색돌에서만. 아 미트 큐브 가지고 딜 줄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오! 내가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 피 달면서 딜 주는 건가? 자 거의 다 잡았쥬? 어 아 저걸 막는다고? 자 그래도 일단 잡아냈고 악마방은 없겠네요. 너무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치만 역시나 저의 운이라면 악마방이 나오죠. 예 좋습니다. 숟가락을 얻었는데 우든 스푼 스피드업이네요. 스업. 그리고 여기 악마방부터 일단 보고 빤스 얻었구요. 이거 얻고 구피 스칼라 요거 챙기고 한번 부활이었죠 아마 이게. 이거랑 그 다음에 색돌 있댔지. 색돌 갈까? 아 맞으면 1퍼예요? 색돌이 어딨지? 여기 있나? 색돌 어딨어요? 아 여기 밑에 있었어요? 아 근데 가운데로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괜찮아 맞으면서 가. 뭐야 어떻게 들어가? 이 민맵인가? 아 여기 있구나. 아, 가운데 아니구나. 자 아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5개짜리 살 수는 있는데 돈도 없고요. 아 젠장. 가자 그냥. 가자. 에이 피만 달았네. 피만 달았네. 가자. 프랑켄슈타인인데 아 아니에요. 이쁜 아이예요 그냥. 어린 아이. 자 다음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아이템 사용법 같은 걸 몰라가지고 조금 애매한 컨트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보스방 내려가기 전에 어우씨 던지냐? 내려가기 전에 아까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도 안 맞았죠? 이 기세로 이제 계속 안 맞고 가면 되죠? 좋습니다. 뭔가 좋아 보인다? 뭐야? 뭔 템이지 이거? 설명을 봐도 모르겠는데? 뭐하는 아이템인고? 돈. 힐링 방송이냐고요? 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이런 걸로 죽으면 아마추어죠. 게임 스트리머인데. 네, 뭔가 안전? 뭐 그런 쪽인 것 같긴 한데 뭐가 안전하다는 걸까? 자, 요 밑에 있는 이 슈퍼마리오에서 나오는 그 녀석 같은 슈퍼마리오 월드에서 나오는 그 송충이 같은 요 녀석 죽여주고 밑에 그 피다는 방은 야, 이 컨 진짜 구려졌다. 아, 내가 너무 아이작을 안 했네. 역시 게임은 안 하다 하면은 어렵지.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졌네. 자,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야? 야. 오케이. 한 대 쳐서 깨우고 오케이. 하트. 좋아. 아, 색돌이 있었어요? 난 왜 자꾸 색돌이 나는 색돌이 되게 안 보이네. 색돌이 어디 있었지? 아까 있었다면은 왔던 곳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긴데 색돌이 어디 있죠? 아니야. 없었을걸요? 여기에도 X가 있구나. 나는 색돌은 지금까지 모양이 항상 일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와우! 레인지 다운 좋습니다. 딱 제가 바라던 아이템 나왔네요. 네,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페널티 플레이를 주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방 역시 게임은 페널티 플레이지. 그래서 이제 희맘에도 페널티 플레이 하는 거고 터지는 거 조심하고. 저런 거 스플래시 효과를 지들끼리 볼 수는 없나 혹시? 지들끼리 큰일 날 뻔했다. 문 부셔줬다. 아 근데 뭐 열쇠방도 아니고 뭐
의미 없겠구나. 아, 머리가 없으면 안 보이니까 막 아무데나 날리는구나. 아, 거미, 거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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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되겠어. 오케이, 좋아요. 반하트, 폭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밑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네. 아, 스카이는 진짜 운빨겜. 그것도 이제 저의 피지컬로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열쇠가, 그러면은, 여기다 한 개 쓰자. 쓰고, 상자까지 같이 있으니까, 와우! 써. 젠장. 나 지금 설명 보고 있는데 지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가 다 찼지만 요번엔 제가 이거 안 쓰고 보스방 다 끝나고 쓰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아, 나 진짜 가만히 위 보면서 설명 읽고 있었는데 그거를 폭탄이 나와 있었네. 못 봤네 저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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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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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죠 페널티 페널티 피가 너무 많아서 피를 조금 깎았습니다. 이제부터 진검승부 하겠습니다. 소울아트가 있으면은 너무나도 게임이 쉬워지기 때문에 소울아트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간방이 여기 옆방 하나 열쇠 하나 그리고 아, 안 피하면 피해진다. 아, 진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아, 진짜? 아, 나는 그 궤도가 나한테 오는 건 줄 알았지. 아, 봄버맨이다. 귀엽다. 네가 맞아라. 맞아 죽어라. 얘는 지폭탄으로 데미지를 좀 많이 줄 순 없나? 일단 뭐 색돌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유도해가지고 이거를 터트리게끔 내 폭탄이 아닌 걸로, 그니까 저 녀석의 폭탄으로 유도해가지고 여기다 쓰게 하고 만들고 싶은데, 쓰게 하게 만들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좀 많이 멍청하네. 여기 부셔주세요. 여기 오케이. 여기요. 여기도요. 여기도 여기 부셔주세요. 그래, 거기다 밀어. 오케이, 잘했어. 됐어. 아, 이거지. 이러면 내 폭탄 안 쓸 수 있지. 설마 제가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지? 랩도 되는 거 맞죠? 뭐야, 폭탄 설마 다 쓴 거야? 아니구나. 있구나. 좋습니다. 조금만 더 때리면 잡히고. 오케이. 어우, 저건 조심하고. 자, 그래서 이 약은 스피드업. 좋습니다. 아, 아까 거를 조금 복구를 했네요. 스업 먹었고요. 그리고 보스방 갈게요, 이제. 보스방 가자. 가자, 가자. 아, 여기 한번 열어볼까? 이거 상점이지. 6개밖에 없으니까 가지 말자. 근데 밑에 있는 저 알약 저거 무슨 효과지? 굉장히 신경쓰이는데? 왼쪽 아래에 저렇게 약이 있으니까. 어우와우와우와. 피 조심하고 피. 벌레 조심하고. 어우, 야야야야. 아, 내 서울아트 하나 버렸잖아. 어우, 야야야야. 아, 두 개 버렸어, 두 개. 자, 괜찮아요. 이제 한 개 더 안 맞으면은 그래도 악마방이 나오겠죠? 한 대만 애끼면은 됩니다. 조심해서. 어어, 조심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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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악마방. 안 돼. 아, 이거 안 맞은 걸 왜 굳이 맞으러. 아니, 안 맞았는데 왜 밀. 아유, 괜찮습니다. 에이, 미트를 이용해서 맞추려고. 에이, 제 작전이죠. 자, 맘스 언더위어. 에, 엄마의 속옷 얻었고요. 그리고 이거 쓰고 내려와서 채웁시다. 좋습니다. 아, 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휴지가 없다. 팬티는 사거리 업. 오케이. 이거는 다음 방 갈 때 무조건인가? 좋은데 저거? 와, 나 여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런 거 못하는데요. 못해. 사람 살려요. 아이씨. 나 이런 난점 못한단 말이야. 아이씨. 몇 대 맞은 거야? 3대? 아, 나 이런 방 제일 싫어. 이런 개판 방. 어, 그래도 열쇠다. 아, 피 3개를 버리고 열쇠를 얻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맥스피는 4개니까. 어? 자, 이런 거 뭐 서비스죠, 그냥. 가서 그냥, 어? 자, 이런 거 맞으면 바보죠? 말도 안 되죠?
자, 요렇게 먹어주면은 키랑 열쇠랑을 바꿨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걸로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다. 자, 아이작은 이렇게 막 해도 깰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일부러 지금 페널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적절히 이제 피가 좀 많다 싶으면 줄여나가면서, 아 피가 너무 많네? 조금 줄일까? 아이템이 좋네? 좀 버릴까?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키랑 열쇠 개수를 바꾸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아까. 와 너무 싫다. 야야야야야, 너무 혐오스러운 아이들인데요.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오케이, 한 마리 남았다. 까만벌레. 오, 아 폭발하는구나. 야, 큰일 날 뻔했다. 됐어. 어, 카드! 어, 이거 그거 왔다. 피 두 개 주는 거. 이거 다음방에 써야지.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그거였던 것 같아.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얄팍한 기억력으로. 아, 열쇠 두 배. 아, 그럼, 어이구, 씨, 아. 아,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아, 이거. 아, 나 진짜 아이작 너무 안 했나봐. 큰일 났네. 실력 진짜 완전 없어졌네. 자, 피 한 개로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가는 거. 자, 또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피를 일부러 한 개로 낮췄고요. 자, 이제 거의 다 깬 거나 다름없죠. 잠깐만, 이거 방이 더워서 그래. 지금 방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올게요. 그럼 이제 진짜 제 실력이 나올 거예요. 저의 100%의 실력. 됐어. 뭐야, 아프리카 플레이어 또 이상해졌네. 이거 왜 이러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까지 떠버렸네. 아 이거 방송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아아,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들려요? 그래요? 터지진 않았네. 터지기 직전이네요 지금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아이작 리버스 5회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아이템은 똥이네요. 이 똥은 플룹 이라고 하는데 쓰면은 똥을 생성하네요. 다시. 자, 그리고 구슬, 이거는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써볼까? 아, 이게 쓸 때마다 카드 하나씩 주는 거구나. 안 해. 자, 아이템은, 아, 스펠런커 헷. 이거는 방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로 할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처음 아이템은 앵크. 이거 한번 부활일 텐데 분명.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부활. 저는 처음 먹는 아이템은, 그러니까 처음에 금색 방에서 먹는 아이템은 뭔가 데미지 증가, 연사 속도 증가, 어쨌든 스탯 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끌려요. 차지 더 어택? 설마? 뭐 엄청 모아야 되는데 이거? 나쁘진 않은데 모으는 시간이 좀 너무 길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나마 그 혈사, 공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세니까 그래서 쓰긴 하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 조금 별론데, 뭐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데미지형 아이템이 나온 거니까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반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 네, 딜량 자체는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아, 이거에 혈사 먹으면 좋아요? 아, 그래? 이거에 혈사 먹으면은 그냥 차징 템이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 시너지 같은 게 있나요? 두 개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자,
페미니, 우리 페미니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얘는 밑이나 위로 못 때리니까, 저 파리 소환에서밖에 못 때리니까, 물론 뭐 머리만 남으면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쉽게 상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개편하잖아. 머리만 나왔다. 이때부터도 피해 다니면서 쏘면 되니까 좋은데? 좋은데? 괜찮은데? 자, 굉장히 쉽게 잡고요. 아, 또야? 아니네, 다른 거네? 약간 다르네? 아니구나, 똑같은 거 맞구나, 아까 썼던 거네. 자, 색돌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색돌이 없네요. 저는 이거, 이돌 타입에만 색돌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에도 있나 보더라고.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대신 페미니? 아, 애프터 버스는 혈사가 여러 발 나간다고요? 같이 먹으면?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이제. 오, 맞다, 얘네 지형 무시하지, 참.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왜 지형을 무시해? 이럴 거면 지형 왜 만들어놨어? 이 나쁜 녀석들. 자, 색돌이 없죠? 다음 방. 아, 내가 싫어하는 형태의 방이네. 조심. 갈 수 있잖아. 똥 부수고. 이 똥은 뭐죠? 럭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돈도 먹고. 그 다음 뿅. 자, 이런 데서 골드 한 개쯤은 먹어줘야죠. 은색 똥을 먹었는데 뭔 효과인지 모르겠고. 자, 이런 애들 쉽죠? 쉽게. 아, 역시 차징이 너무 오래 걸려. 이템에다가 차징 시간 줄이는 템까지 같이 먹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면 좀 많이 세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저에게 있어서는 좀. 자, 보스방 찾았고요. 파밍 갔다 오겠습니다. 파밍. 아, 똥을 깼을 때 돈이나 하트. 아, 나쁘진 않네 그래도. 자, 저 금방 또 가야죠, 가긴. 여기 가주고. 거울인가요? 은색 거울? 뭐야? 폭탄 모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 노노? 뭔데? 아이구야. 자, 근접해서 쏘면 돼. 괜찮아요. 망했다. 저런 걸 먹어버렸네. 에, 눈물이 돌아오네요. 에, 눈물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시간 내. 색돌 있다. 근데 저 녀석들이 너무 무섭다. 저 미는 거 아니야, 저 녀석이? 다행이다. 열쇠 하나 남아있는데 열쇠를 여기다 쓰고. 밥스 브레인. 이것도 트롤템 아닌가? 잠깐만, 큰일 났어. 이거 안 비켜. 나 지금 트롤템 두 개 먹은 것 같은데? 뭐야, 본버맨인데 대형이야? 쩐다. 우와, 저런 본버맨 처음 봐. 우와. 와, 이거 개무섭잖아. 오케이, 잡았다. 이건 뭐야? 미스터 메가 블래스트 데미지. 폭탄의 데미지가 세지는 아이템을 묵었구요. 아, 트롤 전문. 예,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깨보는 거를 또 보여드린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진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지금 하트 남겨놓고 온데 있었지 않았나? 그래, 저걸 먹고 와야지. 절도 안 먹고 와버렸네, 내가. 자, 하트를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남겨뒀었죠? 아마 이 방에 있었죠? 요거를 채우고 보스를 이제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악마방에서 갓템을 딱 먹으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내려가서 여기, 여기, 여기. 좋습니다. 자, 몬스트로. 같은 형태의 공격으로 서로 싸우는 건가, 이러면? 조금 신기한데? 뭐야, 잡혔다고? 벌써? 이거 데미지 좋은데? 자, 맘스 립스틱 레인지 업됐고요. 그 다음에 똥 부셨을 때 그거 얻었으니까 똥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아무것도 없네. 장전하고 있으면 저 브레인이 부셔주네. 둘 다 하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자, 둘 다 사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보자, 초록색 친구랑 까만색 친구가 있는데
일단 까만색 친구부터 받고 받으면은 다크범. 아 오른쪽만. 아 오케이 고마워요. 오른쪽만 샀고요. 우와 이런 거구나. 좋네. 브레인에 어제 너구리 먹으면 조합 괜찮을 듯. 아, 다 잡아주니까? 그러네, 맞네, 맞네. 자, 폭발이 뱉는 애라. 전투방. 자, 전투방은 제 전문이죠. 자병원 777님, 10개 선물 우리 감사합니다. 자병헌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폭탄 커졌네. 10개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날린 다음에 내가 위치에 딱가 있어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겠다. 오케이. 나름 괜찮은데, 쓰다 보니까. 자, 이 가면은, 인페미.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 하는 템이야, 이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쓰다 보니까 이게 데미지가 큰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일정 확률로 탄막을 막는다? 아, 좋네. 지금 어느 정도의 템 구성이 갖춰진 것 같아요, 느낌이. 오케이. 괜찮은데? 자. 알약! 아하, 스피드 다운. 역시나 스피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낮추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스피드를 다운시켜서 좀더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와우, 폭탄이 싹 부셔졌네. 오케이. 저 부셔, 빨리. 아, 이게 차징이라서. 아우, 느려. 자, 피, 저 친구가 먹어서 까만 걸로 뱉었네요. 오케이, 득. 그래, 지금, 똥 부셨을 때 피라든가 잘 나오는 그 템이 있으니까, 그거랑 저 먹는 거랑 시너지가 좀 나온다. 그리고, 저 괜찮은데? 쓰다 보니까? 예, 뇌가, 나름 캐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뇌 캐리? 짐 캐리 친구? 오, 뇌잘 잡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오든가 말든가. 빨리 좀 죽어 임마. 죽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건 뭐지? 벌레? 자, 벌레. 틱틱. 아 근데 이거랑 겹치는구나. 근데 다시 못 먹어요? 왜? 이거 왜? 먹지 말라고요? 저거 먹으면? 왜 장신구가 벗어졌죠? 아, 이제 다른 걸못 먹어요? 이게 뭔 효과인데요, 이거 자체는? 이 벌레는? 알겠습니다. 일단 트롤템이라는 건잘 알겠고요. 아, 거울. 야, 너무 가깝다. 아, 까만 거 날라갔네. 아깝다. 아, 이게 쭉안 날라가고 돌아오니까 한번 잘안 맞아. 아, 보스의 피가 15%씩 감소. 장신구를 못 먹는 대신에. 이거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 일단 봐봐야겠는데. 저는 나름 잘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방에서, 이 아이는 누구죠? 범프렌드. 폭탄 친구인가? 이것도 자폭인가, 설마? 왜 이름이 범프렌드야? 애기들 되게 많다. 애기들 엄청 많어. 피또 먹고 죽고. 피 계속 주네. 아, 거지예요? 아, 쟤는 돈 먹나 보네. 완전 트롤 메타. 자, 각종 안 좋은 템다 먹었고요. 이 상태로 깨봐야죠, 또.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폭탄 유치원 게임. 와우. 자, 보스방 찾았는데, 일단 다른 방부터. 파밍부터. 와, 세다, 세다. 세, 세, 우와, 우와, 우와. 오케이. 아무것도 안 좋네. 자, 그래서 지금 남은 방이 아까 거기 윗방이랑 왼쪽 방.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저기서 뭔가 대박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 박쥐? 평범한데? 너무나도 평범한데?
아무것도 안 좋네요. 좋습니다. 그치만 이 왼쪽 방 여기서도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서 삘 왔어요. 자, 여기서 대박템. 자, 꿈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템이 나온다고. 어우, 자폭하는구나. 조심해야겠네. 어이, 너무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아, 얘네한테 맞으면 돈이 떨어지는. 저번에 내가 돈 날렸던 걔네구나, 얘네가. 왜 이렇게 피가 많지? 일단 내가 못 맞추는 것도 있긴 있겠는데. 됐어. 어, 폭탄 먹고 싶지만 참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먹은 게 없네요. 그래서 그냥 보스방이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템 다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들고 있습니다. 자, 보스 피가 15% 달아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제가 순식간에 한번 잡아보죠. 할로우! 더 할로우. 우와, 길다. 우와, 우와, 우와. 그 레디 주니어의 업그레이드 형태인가? 신기한데? 어? 이거 맞았죠? 아, 뇌가 폭발하면서 나 때렸어. 맞은 적이 없는데 왜 맞았지 싶었는데 뇌가 터지면서 나를 쳐가지고 맞았네. 그래, 다행인 거는 악마방이 나왔다는 거. 자, 이거 뭐죠? 스피드 업이랑 사이즈 다운. 그럼 미사일이 조금 작아졌겠는데 작아진 느낌은 안 드네. 자, 그리고 이 알약은 바로 폭탄과 열쇠를 바꾸는 약이었고요. 자, 까만 뇌가 있는데 먹도록 하겠습니다. 뭔진 몰라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먹을게요. 아, 그러네. 크기도 작아졌네. 봄 알키 공포의 데미지 업. 오케이, 사. 다크메터 중2병 같은 이름 멋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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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네 번째 층까지 왔습니다. 세 개밖에 안 남았죠? 반 왔죠? 반 이제 끝났네. 반을 벌써 끝내다니. 자, 마무리 지어야죠. 한 마리 잡혔네. 오케이, 두 마리. 아, 이게 차징이 딱 다 됐다고 생각하고 떼면은 항상 안 돼 있어. 어? 이 방 좋아 보이는데? 와우. 우와, 폭탄. 폭탄 딜 진짜 떤다. 어, 잡몹 너무 많아. 폭탄아, 도와줘! 뇌야, 아, 야이씨. 내 폭탄이 아니고, 아, 내 폭탄 터진 거 맞구나, 방금도. 방금도 내 뇌가 날 때린 거구나. 우와. 야, 중2병 느낌 풀풀 난다, 근데. 우와, 저, 왠지 물리 공격 안 통할 것 같은데, 느낌이? 뭐지? 일단 잡몹들 처리하면은, 어, 그래, 이때부터 딜 들어가는구나. 와, 저 이 보스 처음 봅니다. 완전 진짜 생 처음 봐요. 아, 아우야, 빠르네. 위에선 까만 거 날렸고. 오케이, 잡히긴 잡혔는데 겁나 시다. 자, 폭탄 그리고 알약. 자, 알약은 무조건 먹어야죠. 키랑 열쇠랑 바꾸는 알약인데 똑같네, 숫자가. 그러게, 이 위로 가면은 이 녀석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빨리 오네. 네, 지금 키가 두 개 같아서 숫자가 의미가 없는. 떨지 마, 불안하게. 호잇! 보자. 어우, 좋아. 소울 아트.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잘 됐다. 이 몹 엄청 많겠네. 와우. 저 뇌가 나 제일 무서워. 잘 몹 잡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빵 터져가지고 피가 다는 거 보면은 항상 저 뇌가 날 때리더라고. 자, 먹어야죠. I found pills. 나는 느낌을 찾을 거야. 그 필인가? 자, 색돌이 한 개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네. 그냥 가고. 악마 거지는 쓸만하다고요? 벽에 닿아도 돌아오면은 그럭저럭 이템 쓸만할 텐데 벽에 닿으면 없어지니까 문제네. 오케이, 잘 들어왔다 방금. 느낌적인 알약? 그니까, 예. 필, 뭘 채운다는 건가? 자, 여기 위는
박쥐랑 등등. 그래, 돌아오면서 때리네. 나름 쓸모 있어. 쏴봐. 아, 또 안다. 아, 저 자폭 진짜 무섭네. 벌려봐. 좋습니다. 폭탄 한 개, 그리고 열쇠 방. 여기는, 어우, 무서운 거미. 거미가 제일 무서워! 너무 빨라, 속도. 돈. 그리고 밑에 방 부셔져 있고. 자, 열쇠 방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인데, 소울 하트 정도? 저 지도는 아마 그냥 2번 층에서만 일회용으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공포 때문에 떨어지는 거구나, 애들. 안 닿네. 포기. 쏘지 마, 쏘지 마. 어, 저 까만 게 공포 상태구나. 좋다. 아, 저 뇌 또, 어, 좋아. 뇌가 또 트롤짓 할까봐 너무 무서워. 자, 밑에 보스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먹어. 먹고 나한테 좋은 거 줘. 그래, 고마워. 소울 하트. 그리고 그지가 돈 다 뺏어먹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이 없구나, 지금. 아, 일회용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계속 보여준다고? 그러면 저 밑에 안간방 저기 보고 지금 그지한테 돈 뺏겨가지고 돈이 너무 없긴 한데. 네, 뇌가 됨은 확실히 좋아요. 저도 그만큼 많이 때리지만 저 뇌가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아래, 어? 뭐야? 또 뇌 맞았어. 여기구나. 아, 나 한 칸 더 가야 되는 줄 알고 약간 긴장 놓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뇌한테 또 맞아부렸네. 자, 여기 밑에, 하트? 아, 아직 안 되는구나. 반개인가? 아, 그러네. 요번 층에 그 금색방 아직 못 찾았구나, 참. 어이구. 맞을 뻔했어. 요길 못 찾았었네. 어, 이것은? 날파리가 하나. 이거 동료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내 주변에 둘, 따라댕기는 애 셋, 다섯 명인데? 자, 어쨌든 밝은 똥파리가 하나 생겼어요. 되게 밝게 빛나는, 반짝반짝, 어두운 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포켓몬스터 라이트 마법? 그런 느낌? 열쇠 주세요. 피격당하면 그 안에서 몹 따라가면서 공격하는 파리. 아, 와, 안 맞았다고 이걸? 자, 여기 이거 뇌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몹한테 최대한 안 붙도록 노력하고. 오케이, 아무것도 안 좋네. 자, 이러면 이제 보스방 가서 한번 악마방이나 가보죠. 그 소울아트가 있을 때는 그 악마방에서 하트 다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래, 그 다음에 여기가 보스방인데. 자, 준비하시고 가자. 허스크. 아, 소울아트 그 5원짜리? 아, 또 뇌가 보스한테나 데미지를 주지. 우와, 데미지 미쳤네? 어쨌든 뭐가 나왔는데, 이거 심장? 피맥이랑 뭐 재생인가? 방금 뭐였지? 어, 그래, 뱉어. 데미지 쩌는데? 어, 빨간 하트 다 써도 소울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7개인데 상점 가서 소울 하트를 사서 오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돈을 저는 그래도 한번 모아봤자 의미 없겠지? 아, 그냥 가자. 자, 그냥 가겠습니다. 아, 재생은 트롤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왜일까? 네,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어, 조심, 조심. 지금 근데 이 다크메터랑 이 충전식 딜 진짜 좋다. 지금까지는 폭탄 데미지가 겁나 세게 박힌 건 줄 알았는데, 탄막 데미지도 엄청 높긴 하네. 열쇠 뭐 까짓 거. 내 돈. 아이씨, 내 돈. 아, 나 돈 한 10개까지는 모아두고 싶은데. 혹시 몰라서.
내 거야, 내 거야, 이 자식아. 그 다음에, 여기, 중복? 와, 딜. 딜 진짜 개미쳤다. 자, 카드 못 먹지? 먹네? 카드 먹을 수 있구나. 장신구만 못 먹을 뿐이구나. 템퍼런스. 이거 효과 뭐죠? 옵션? 딜 너무 세구요. 와우. 공포. 아, 제발 충전 조금 짧게 해주는 것만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저 뇌가 터질까봐 나 너무 무서워. 아, 헌혈기 별거 아니네. 아, 뇌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가까이 못 가겠어, 무서워서. 폭탄 좋습니다. 공속으로, 아, 충전 시간은 공속으로 줄이는 거구나. 여기서 한번 공속 올려보죠. 와, 알약이 두개 나요. 저두 개에서 공속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우. 조심. 점프 조심. 오케이. 문대서 잡았다. 점프 조심. 잡고, 다음. 조심. 아이고, 한대 맞았네. 폭탄 조심. 됐어. 자, 알약은 물음표네요. 요거 한번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error. 뭐야? 뭔진 몰라도 좋아 보인다? 다 내놔. 니 가진 거다 내놔. 이 자식 뭐지, 이거? 에러방? 왜얘막 에러나 있죠? 뭐, 에러라고 하니까 뭐, 가자. 뭐야? 방이 그냥 넘어가? 뭐지? 이터널 하트 때문에 그거 됐고. 에러방은 그냥 스테이지 넘기나봐요? 뭐시오? 나 아까 거기서 파밍 더 하고 싶었는데, 알약도 아직 남아있는디. 와,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유형의 몬스터야. 원래 이런 애들은 보스로만 봤었는데, 잡몹으로 나오네?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이게 지금 보스랑 싸우는 건지 잡몹이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네.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한번더 막타. 아, 지금 이상한 데로 올라가. 탄막. 막타. 안 죽었네? 아, 폭탄에 또 맞았어. 이씨. 자, 좋습니다. 예. 아, 다시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다. 카드가 한개 여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피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금방이다, 금방. 좋은 방이야, 좋은 방. 폭탄이 제일 무섭다. 안 맞네. 여기서 모으다가 일로 와봐. 야, 폭탄 너무 무서워. 자, 피 밟으면 안 되죠? 오케이, 상자. 소울아트 한개더 나왔네. 이것도 5회차 엔딩이 확실하네요. 자, 이거는 파리 아이템 같은데? 프로텍터 한 마리 더 생겼나 설마? 아니네? 어쨌든 뭐 막아주겠죠 뭐. 에, 이거 깼네요. 이거는 5회차 엔딩 가능. 자, 밑에 빵은 뭐 없고 불은 끄지 맙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기 못 가고 올라가다가 왼쪽 말고 오른쪽 빵이야. 깔끔하다. 세다.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간 거지. 아, 헛수고했네. 아, 뭐가 자꾸 이렇게 빵빵 터지냐, 여기. 그래도 소울아트가 하나 나왔네? 왜 나왔지? 아, 또 맞았어. 막 맞네, 지금. 자, 마구마구 맞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다 처리해줬다. 그런 말이죠. 좋습니다. 열쇠 써야 되는 방 하나 있고. 오케이, 이 물고기한테, 뭐야. 공포였는데 달려들었어. 그래서 죽을 뻔했지만 누군가가 잡아줬어. 누군가 우리 친구가 잡아줬어. 좋은데? 돈 먹었고 죽어. 공포. 공포에 떨어 죽어라. 방금 또 프로텍터가 또 터졌고 폭탄이가 터져 죽고. 이거 도우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도우미 빨로 다 잡는데.
내 실력을 떠나서 친구들 아우 갑자기야 아우 야 이걸 노렸죠? 예. 이 비밀방을 제가 처음부터 노렸습니다. 는 몹이 있네. 야, 이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씨 바로 내가 딱 불렀는데 아니 내가 앞으로 딱 갔는데 그때 나오네. 이50 이거 뭐지? 50원 주는 건가? 아, 50% 세일, 스팀 세일, 열쇠, 그리고 카드는 힘. 이거는 보스방에 쓰면 되겠네요. 아마 딱 봐도 그냥 강해지는 걸 테니까. 그리고 여기 상점도 열렸네? 돈이 12개 있는데, 저 X 저건 뭐예요? 저거는 왠지 일회용 비밀방 같다. 전 왠지 영구가 아닌 일회용 비밀방 보여주는 그런 지도 같은데, 자, 살수 있거든요? 근데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폭탄 터지지 마라, 무섭다. 터지지 마라.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개무서워. 아, 아까 그거, 예. 다른 건가 해서, 아까랑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7인 거는 세일해서 그런 거 맞긴 한데. 방의 종류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살까? 근데 지금, 다음 방이면 이제, 그, 내장기관일 텐데. 사야 되나? 아, 전체 지도는 보여주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안 보여준다. 아, 비밀방 지도 아니구나, 그럼. 그러면은,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자, 보스방 가는 길 찾았구요. 여기 이런데 X 표시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둘러보기에 의하면 없는 것 같구요. 저, 파밍 안된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나 갔다 올게요. 사면 좋긴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으니까. 저는 안 봐도,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자, 여기 안 봤죠? 어우, 조심하고. 와우. 폭탄 쩐다. 폭탄 한개 더. 에, 시만. 오오씨, 큰일 날 뻔했다. 오오. 얘네들은 데미지 안 받는 거였고 이거 잡아야 되지. 오오오, 우와우와. 호우. 돈. 아케이드 방. 여기는 뭐 아니다, 가지 말자. 예, 저는 패시브, 패시브. 와, 또 폭탄 씨. 내피 다는 거는 전부 다 폭탄이 달게 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은 몹한테 맞아 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때려 날. 자, 여기까지 다 둘러봤고 이제 보스 잡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맘스 그 다리죠? 다리 눈깔 막 그거. 그거를 잡으러 갔다 올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거예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뭐딴거 먹어가지고 끔해졌어요. 자, 맘! 맘맘맘 발 한번 잡아볼까? 아, 충전식이라 너무 불편하다. 아우, 야, 폭탄, 씨, 진짜. 근데 딜 봐. 다 죽었어, 지금. 자, 고기는 뭐, 피 늘려줄 것 같은데, 느낌이? HP 업에 데미지 업까지. 좋네. 그리고 뱉어봐. 뭐야. 요번엔 생명을 안 뱉고, 벌레를 8일 뱉었어요. 저 친구가. 그리고 엑스돌은 없고, 오케이. 아, 맞다. 스트렝스 안 썼어. 아, 맞아. 스트레스를 깜빡했네. 스트렝스를. 자, 하나는 두 개짜리고, 하나는 한 개짜리인데, 이 중에 뭘 먹을까요? 불부터 일단 끄고, 그 다음에, 아, 확률 거미를 뱉는다고? 일단 이거부터 까고, 소울아트네. 오른쪽은 혈사를 써주는 보조 딜. 왼쪽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걸로 할게요. 어디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쏴볼까? 야. 야, 친구들 엄청 많어. 이 친구도 그냥 내 친구로 쓰고 싶은데, 친구들 지금 몇 명이죠? 이거 한 10마리 되겠는데? 이거, 내가 지금 팀플하는 건가? 지금 온라인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른쪽만 먹자고 하니까 이걸로 갈게요. 친구 부대, 그러게. 왼쪽까지 먹으면 조폭 메타. 인싸플레이. 그러니까, 왼쪽도 사실 사고 싶었어요. 근데 피가 너무 줄어드니까, 혹시 몰라서. 또안 좋다고 하는데, 참았습니다.
폭탄과 열쇠 두 개를 투자해야 되고 열쇠는 한 개 더 써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예, 제가 이걸 노렸습니다. 비밀방도 밑에 있구나 해서 그래서 노렸죠. 어, 하트 두 개 주는 거죠 이거. 그 방에다 하트 뿌리는 건데 일단 이거를 가져와서 보스방에 가서 쓴다고 치고 어 이거는 하트 다 채우는 거였지. 그러면은 하트 달면 오고 여긴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돌다가 지금 받을 거 엄청 많네. 와 친구들이 다 잡아줌. 아 돈 주는 거 뭐 10개 주는 거였나 저게? 오케이 돈똥이구나. 그러면은 그 피 채워주는 게 무지개똥이구나. 이건 돈똥이고 어우 야야야 거지가 먹기 전에 내가 다 먹는다. 오케이 좋아 23개 아이고 23개면은 아 근데 상점 없지. 어 뭐야 뭐지? 카드를 어 뭐야 카드가 왜 계속 나와? 먹어. 아 레인지 다운? 뭐야 뭐가 왜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오네? 아 얘네들이 뭐 하나 먹어가지고 뱉었나 보구나.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뭐 돈을 먹어서 뱉었을 수도 있고. 근데 장신구를 못 써가지고 아깝네. 네 오늘 취소됐어요. 어제부터 공지했는데 어제부터 말하고 아까 방송 킬 때도 그렇게 공지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캠페인 어우 야 또 시작하자마자 폭탄이 터졌어요. 아 진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나왔을 때 폭탄이 그냥 쏴버리는 거 이런 게 제일 무섭다. 어쨌든 오늘은 캠페인 없습니다. 내일은 페널티가 있고요. 오늘만 지금 뭐가 아 파리 파리가 딜에서 다 잡아주네. 친구들 쩐다 근데 한 마리 더 있네. 친구들 개사기야. 아 여기 너무 좁아. 그치만 친구들이 다 해주지. 나의 친구들. 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나의 착한 친구들. 오케이 다 잡았구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하트랑 소울하트. 하트는 안 바꿔주네. 한 개 더 있어야 되나보다. 자 좋습니다. 아주 무난하네요. 예,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소환하기도 하고 지금 완전 가시 안 먹어. 쏴봐. 와우 폭탄 무섭다. 가까이 붙지 마라. 자 좋습니다. 아 이걸 왜 밟았죠 이걸? 아 미쳤나? 가시를 왜 밟았죠? 아 애꿎은 피 하나만 날렸네. 자 아우 저거 제일 무서워. 이 머리 이거 뭐더라? 생선머리? 밥스 로튼 헤드를 얻었는데요. 어 저기 액티브가 없었으니까 쓰긴 써야겠네. 액티브가 내가 없었단 말이야? 와와와 오지마 오지마루요 오지마루요. 알약 알약 먹어. 물음표 먹어 먹어. 아 레인지업 아까 다운시킨거 다시 올렸다. 자 그리고 아 밥에 내랑 똑같은 수준의 액티브 써볼까? 아하 이런 별로네. 보스방에서나 가끔 생각나면은 쓰든가 하면 되겠네. 쓰든가 말든가 하면 되겠네. 자 열쇠 그리고 밑에 눈깔 이거 눈깔 계속 움직여 써야 됐죠? 계속 계속 움직여야 돼. 아 이런 젠장. 저걸 맞다니? 똥 사이에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은 뭐야 똥? 이거 잠깐만 이거 맞는 똥이네? 큰일났다. 야 피 계속 단다. 와 망했다. 아 이거를 아니 이 똥 피 다는구나. 아 망했네요. 아 피 다는 똥인 줄 몰랐으나. 아 젠장 피가 한 개 남았어요. 큰일났네.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씨 다 깬 거였는데 이씨 피 한 개로 보스를 깨든가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글렀어. 어떡하냐 이거 이제. 자 여기서 이거 무너지나. 저 거지 같은 알약 한 개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걸. 자 아우 아우 야야야 폭탄이 제일 무서워. 자 그래서 윗방 오른쪽 방 아 하트 카드 그래 맞네요. 그러네 하트 카드가 있네. 자 조심해서 그거 쓰고 와야겠다. 맞아 이게 있었어. 이거를 쓰자. 써
하트 주세요. 뭐야? 이거 하트 주는 거 아니었어? 뭐지? 안 주셨네? 반 개 준 건가? 설마? 아, 준 거야, 이게? 아니, 고작 반 개를 준단 말이요? 아, 현재 피해 두 배. 에, 맞아, 맞아. 기억나. 현재 갖고 있는 피해 두 배. 근데 여기선 데미지 한 개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네. 와, 씨, 폭탄 무서워요. 자, 피. 아, 포크 뭐야? 어, 아, 장신구구나. 젠장. 자, 조심, 조심, 조심. 개 무서워. 묶여있긴 하지만, 그래, 조심. 조심해서 나쁠 거 없겠죠? 조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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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윗방 바로 갈까요? 아니면 오른쪽 방을 갈까요? 아, 이거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가서 스트렝스 바로 쓰고, 폭탄도 쓰고. 아, 여기가 끝 아니었어요? 보스 깨고 먹으라고? 자, 갑니다. 어, 이거 처음 보는 보스예요. 테라토마. 저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어우 씨. 야야야야야 개판이야. 오와 뭐가 막 터져. 야, 친구들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 잡아줬어. 친구들이 시작하자마자 다 없애줬어. 어디 갔지? 보스 어디 감? 자, 좋습니다. 이거 먹어 먹어. 야, 이거 먹어. 먹고 뱉어. 좋아. 고마워. 그리고 맘스 힐. 레이지 업 올랐고. 좋습니다. 자, 다음. 보스가 사라졌네? 있었는데 없었네요. 아, 다음 방 남아있네요. 아, 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 방 있네. 완전 진짜 친구 메타 쩐다. 인싸 메타. 막 팔이랑 뇌랑 이런 애들이 다 잡아줌. 이거 좀 불안한데? 촉수부터 부수면 되겠지? 혈산맨 다 잡아줌. 오케이. 일단 돈 안 먹고 온 거 좀 먹고 오자. 돈 먹고. 이게 엑스돌인가 여긴? 설마? 아니죠? 그냥 원래 저렇게 생긴 거지? 네, 여기가 아마 맘스 그 하트. 와우. 야야야. 아, 폭탄에 한번 휘말렸다. 잠깐만. 친구들아, 빨리 잡아줘. 아, 폭탄 한번 맞았어. 열쇠. 여기서 24개의 돈을 써서 피를 좀 어떻게 벌어야겠다. 이걸로 피 좀 벌자, 피. 24개 쓰면은 피 어느정도 나올테니까. 아이, 코인? 피 벌자. 에이, 안 보여요. 저 지금, 재밌었습니다. 예. 정말 재밌었고요. 예, 아이작 5회차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의 본 게임인 스카이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재밌었습니다. 아, 저기서 폭탄이 나오냐. 저기서 피 조금만 더 벌었으면 보스까지도 잘 갔을 텐데 그거를 잃게 돼버리냐 이거. 아, 너무 억울하네. 재밌었는데. 아, 억울하시네 진짜.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거 뭐예요? QVFZ474R 저거 뭐예요? 좀 무슨 암호코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건 뭘까? 자, 어쨌든 5회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게임인 스카이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